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속으면 안 됩니다. 쉽고 빠르게 가는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빠르게 성장하면요,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쇼핑몰은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전제는 일단 쇼핑몰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소자본으로 한다는 전제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쇼핑몰을 하게 되면 전환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은 유입도 아니고요, 콘텐츠도 아닙니다. 오로지 판매 기본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콘텐츠 하나만 잘 만들어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콘텐츠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기본기가 되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본기에 근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마케팅의 뿌리는 기본기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속으면 안 됩니다. 쉽고 빠르게 가는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빠르게 성장하면요,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천히 탄탄하게 쌓아가고 그리고 롱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하는 것처럼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쌓여져 있다면 어떠한 마케팅을 하더라도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고, 어디서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기본기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마케팅을 가져오더라도, 어디서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를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본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다음 예시를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A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제가 입점을 했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도 기본기를 탄탄하게 더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어때요 지금? 이게 지금 주말에 캡처한 결과본인 입점한 지 한 달 만에 매출을 10배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어떠한 특별한 마케팅을 써서일까요? 아니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기라는 게 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사진은 기본적으로 공간, 구도, 포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떤 걸 뜻하냐, 제품의 원단이 살아있도록 보이게끔 하는 빛이 잘 드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에 따라서 이 빛이 달라 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 알면 우리가 촬영을 할 때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빛이 좀 더 잘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를 미리 기획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구도입니다. 제품이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안정적인 구도를 얘기합니다. 다리는 너무 길어 보이진 않는지, 반대로 너무 짧아 보이진 않는지, 전신 컷이 안정적으로 하나의 사진 안에 잘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포징은 뭐냐면 핏감이 살아나는 자연스러운 포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걷는 듯한 포즈로 촬영을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걷는 듯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걷는 듯한 느낌의 포징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이게 뭔가 어색하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실력을 디벨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쇼핑몰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진 찍는 거는 공간, 구도, 포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내 쇼핑몰의 사진에서 이 세 가지 중 어떤 게 부족한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것들을 디벨롭할 때 비로소 기본기 중 첫 번째인 사진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를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이미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콘텐츠를 만들면 어때요? 성과가 잘 나올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애초에 이 사진이라는 기본기가 잡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기본기가 아예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기본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기는 뭐냐? 상세 페이지예요. 이제는 입이 아플 정도예요. 제가 뭐 감정 건드리기라든지 비교 제품 확보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 일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설득 요소가 있는가,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의류 쇼핑몰인데 사진 예쁘게 찍어야 되고 코디 예쁘게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건 의류 쇼핑몰의 기본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상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쇼핑몰이 아니라 우리 쇼핑몰에서. 이 설득 요소가 상세 페이지의 핵심입니다. 과연 내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에서 이 설득 요소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설득 요소를 잘 넣고 잘 표현하는 사람이 기본기가 탄탄하더라. 이게 바로 기본기 중 두 번째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설득 요소를 제시할 때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가 고객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눈을 감고 빙의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고객이라면 이 A라는 제품을 살까? 왜 살까? 그것들에 대한 해답을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면은 전환율이 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기본기 중 세 번째 바로 상품 소싱이에요. 이 상품 소싱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바로 제품
제품을 보는 눈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말하는 디자인은 어떤 특출난 디자인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깊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구매 버튼으로 이어질 듯한 그 디자인을 보는 눈이 상품 소싱의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이 디자인을 볼 줄 아는 눈은요, 어떻게 길러져요? 어쩔 수 없이 쇼핑몰을 많이 보고 지금 많이 팔리는 상품들이 어떤 상품들인지 계속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감각이라고 불러요. 이 감각이라는 것은 쇼핑몰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영역이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나오는 게 이 바로 매력적인 가격인데, 이 매력적인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동대문 도매업체에 거의 모든 상품을 내가 한번 다 눈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발품을 팔았을 때 비로소 시장가 대비해서 매력적인 가격의 상품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바로 뒤따라오는 게 품질입니다. 이거 별표를 좀 칠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보세 의류 쇼핑몰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애초에 기준선이 너무 높은 대표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와 B라는 상품을 둘 다 소싱을 해왔는데, 이 상품 두 개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싸구려요. 너무 저가의 퀄리티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팔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고객의 눈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A, B라는 두 상품이 내가 봤을 때 저가의 퀄리티를 하더라도 이걸 실제로 팔아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그 데이터가 쌓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은 내가 팔아봤더니 리뷰가 3점에서 5점 정도로 평범하게 계속해서 달려요. 그런데 B라는 제품은 이상하리만치 1점짜리 악성 리뷰가 많이 달립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를 경계로 해서 A 정도의 퀄리티를 상품 소싱 할 때 품질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최적의 제품은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해서 경험해 갈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촬영, 상세 페이지, 소싱, 이 세 가지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쌓여 있으면 어디서 판매를 하든 어떤 마케팅을 하든 잘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릴스 마케팅이나 콘텐츠 마케팅을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쌓여져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전환율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전환율 체크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 들어오셔가지고 통계, 그 다음에 쇼핑 행동 분석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5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데이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상세 조회 대비 결제율, 이게 전환율인데 이게 4.3%가 나오죠. 그럼 이게 과연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내가 3%를 넘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3%보다 높아요. 그럼 나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평균 정도는 갖춰지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만약에 결제율이 5%다. 그러면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제율이 1, 2%대다. 그러면 나의 기본기는 아직 좀 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간이 너무 짧으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체크를 했을 때는 되게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전환율이.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특수한 이슈가 있어서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수치는 3개월이었죠. 3개월 동안 측정했을 때 4%대가 나왔고요. 그럼 또 6개월 단위로 측정했을 때는 얼마가 나왔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알려드린 기본기에 충실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광고 대행사에도 속을 일이 없고요. 알맹이가 없고 실력이 없는 강의에 속을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이 기본기가 탄탄하면 어디서 판매를 하든 어떠한 마케팅을 하든 효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롱런하는 비결이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고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